예수님과 생명의 빵,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 사람들은 구름떼처럼 몰려왔습니다. 호수에 가면 예수님이 있다며? 예수님은커녕 제자 하나도 없구만, 뭐야? 이상하네. 엊그제만 해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거센 파도도 잔잔해지고 그랬다던데. 아니면 여길 떠나신 건 아니야? 혹시 가파람으로 먼저 가셨나? 저기 배가 있으니 얼른 호수 건너편으로 가보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파르나움으로 떠났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언제 이쪽으로 오셨어요? 정말 빠르시네요. 얼마나 찾았다고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죠. 저희는 예수님을 뵈러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 많은 빵을 나누어 주셨는데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오는데 저희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쓰세요. 어디 가면 그 양식을 얻을 수 있나요? 이 양식은 하느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주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권능을 아들에게 주셨지요. 하느님을 위해서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느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다음 기적은 무엇인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려면 다음 계획이 있으신지요? 성경에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다가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되어 있듯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맞아요. 모세가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 나왔을 때 만나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늘에서 빵을 내려다가 여러분을 먹인 사람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진정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며 세상에 생명을 줍니다. 선생님, 그 빵을 항상 저희에게 주십시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입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적의 빵을 달라니까요. 내가 이미 말했지요. 여러분은 지금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습니다.